안녕하세요. 헬로헤더입니다. 연이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는 골퍼들은 고민에 빠지셨죠. 추운 겨울 골프채를 마냥 놓을 수도 없고 또 야외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자니 자칫 관절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년 봄 라운딩의 스코어가 달라질 수 있겠죠? 실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헬로웨더의 다양한 골프 정보 함께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뉴코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충청북도 봉원에 있는 아리솔 컨트리 클럽입니다. 18개 홀이 있는 대중 골프장입니다. 채광이 돋보이는 미술관 같은 느낌의 클럽하우스가 골퍼들을 반겨줍니다. 가까이는 구병산, 그 뒤에 자리 잡은 속리산까지 바라보며 라운드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티샷은 호쾌하게 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정교하게 페어웨이를 지켜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컨샷과 서드샷은 대체로 해저드와 벙커를 감안해 전략적으로 공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린은 아주 큰 편입니다. 미세한 브레이크보다는 큰 브레이크가 많은 편이어서 롱퍼트의 거리감이 좋다면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는 그린입니다. 별솔 코스 2번 홀 432m의 파5 홀입니다. 장타자라면 충분히 투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이 보이지 않는 쪽으로 티샷이 갔다면 해저드 앞에서 세 번째 샷으로 그린을 공략해야 합니다. 별솔 코스 6번 홀 368m의 파4 홀입니다. 팅그라운드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이 아름다운 홀입니다. 페어웨이가 좁아지는 곳이 IP 지점이 되는 장타자라면 드라이버를 잡지 않는 것도 안전한 공략 방법입니다. 별솔 코스보다 거리가 짧지만 그만큼 방향은 더 정확하게 쳐야 합니다. 해솔 코스 6번 홀은 533m의 파5 홀입니다. 아리솔에 있는 파5 홀 가운데 가장 긴 홀입니다. 투혼하기는 쉽지 않아 자신 있는 거리에서 세 번째 샷으로 버디 기회를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지만 장타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는 곳. 장타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공을 원하는 방향대로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골퍼에게 유리한 곳이 아리솔 골프장입니다. 긴장이 고조된다거나 두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움츠러들지 말고 가장 멋진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샷을 날리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겠죠. 여러분들의 당당한 골프 라운딩을 위해서 이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마법, 골프의 기본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실게요. 오늘은요, 티박스에 올라왔을 때 긴장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긴장감을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풀 첫 티샷. 정말 어느 때보다 더 떨리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저는 슬라이스가 나면 어떡하지? 흙이 나면 어떡하지? 아, 관중들이 많은데 이게 오비가 나면 어떡하지?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코스에서 어디를 보고 어디에 떨어뜨리고 내가 뭐 어떤 샷을 했을 때 정말 멋있는 샷이 나올까, 그런 좋은 긍정적인 생각들로 풀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네 가지로 나눠서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티박스에 올라오셨을 때 티를 뭐 아무데나 꽂지 않으시잖아요. 자, 이 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벙커가 3개가 있고 왼쪽에 벙커가 1개가 있어요. 제 구질은 페이드라서 티박스 오른쪽,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있는 곳 쪽으로 가서 티를 꽂게 되는데요. 드로우를 치시는 분들은 저 반대로 뒤쪽, 티박스의 뒤쪽 면을 이용하셔서 티를 꽂게 되고요. 그래서 벙커 쪽을 약간 보더라도 드로우가 걸려서 벙커에 걸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고요. 자, 이제 티를 티박스에 내가 칠 곳, 티샷을 할 곳에 티를 꽂았고요. 이제 자리 선정이 끝났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뒤쪽으로 나와서 코스 분석, 조건 분석을 들어가는데요. 내가 떨어뜨릴 곳의 라인은 어떨지,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은 어떤지, 어느 쪽에 뭐 해저드나 벙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충분히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내가 어디를 봤을 때 가장 좋은 곳으로 떨어지겠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시는 게 두 번째예요. 자, 코스를 보고 그리고 방향을 보고 그 다음에 제 루틴은 이 볼 뒤쪽에 나와서 연습 스윙을 하는 건데요. 한번 제가 두 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하면서 생각을 하세요. 어디를 볼지, 어떤 리듬으로 칠지. 연습 스윙은 내가 실제로 샷을 할 때랑 똑같은 스피드로 연습 스윙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서, 자, 심상인데요. 자, 볼 뒤쪽에 서서 내 공이 어떤 모습, 어떤 멋진 모습으로 날아갈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자, 어떤 구질로 멋있게 날아갈지 머릿속으로 그리고 이제 확신만 가지고 스윙을 하면은 됩니다. 하지만 이 루틴도요, 항상 반복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골프장 가셨을 때마다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샷에서 미스를 범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분한 스트레칭과 리듬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근처에 오셔가지고 딱 5분만 내 몸에 투자를 해주셔도 이날 오늘 하루의 골프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습 도구를 이용해서 이 티박스 근처에 와서 연습 도구를 이용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몸을 풉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 뭐 손발 푸시고 뭐 목 돌리고 허리 돌리고는 많이 하시지만 근육을 쭉쭉 늘려주시는 그런 운동들은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런 방망이를 들고요. 네, 팔을 올려서 자, 옆쪽으로 이렇게 쭉쭉 늘려주세요. 네, 다 우로 늘려주시고요. 자, 이 운동은 이 드라이버나 이 회전, 회전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몸이 항상 뻣뻣한 상태에서 티샷을 하게 되면 왜 막 스윙이 잘 안 돌아가고 막 팔로우도 잘 안 가고 막 그래서 아, 오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몸을 안 푸셔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도구를 들고 자, 우측, 좌측으로 쭉쭉 늘려주세요. 쭉쭉 늘려주시고 그리고 위아래로 네, 위아래로 쭉쭉 늘려주시고요. 자, 앞뒤로 자, 좀 유연하신 분들은 이 팔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유연한 편이어서 이렇게 팔이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유연하게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이거든요. 이쪽 어깨를 풀어줘야 백스윙도 또 유연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어깨 풀어주는 동작하고요. 자, 프로들은 연습장이나 이렇게 시합을 하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볼을 치는데요. 뭐 500개에서 1000개, 또 많이 치는 프로들은 1500개까지도 샷을 하는데요. 자, 이 몸이라는 거는 한쪽으로만 계속 스윙을 하게 되면 뭐 병원에서 검사를 선수들을 해보면 다 뭐 13도 정도 이렇게 뼈가 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거꾸로 잡고 반대 스윙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몸의 밸런스가 뭐 이렇게 바로 돼 있지 않은 경우에 또 훅이 날 수가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항상 반대 스윙으로 연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비카 일본어로서 티샷을 하셨는데 오비가 났어요. 해저드에 빠졌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속상하시죠? 자, 하지만 저희 프로들 역시 일본어로서 오비도 나고 해저드도 빠집니다. 그렇지만 버디 두 개만 하면 되지. 버디 두 개만 하면 뭐 오비 난 건 없어지니까 버디 두 개만 하면 되지. 그런 좋은 생각들을 프로들은 하고 다 떨쳐버리기 때문에 그 실수가 계속 뭐 연작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홀에서 오비가 나셨을 때 클럽을 다른 걸로 바꿔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다음 샷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골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등 개인에 따라서 참 많을 텐데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감을 유지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는지 배워나가는 게 진정한 승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4년 새해에는 골프의 두려움도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두려움도 당당히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헬로웨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